지역방어는 어떻게 깨어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방어를 깨는 방법은 사실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수학공식인 줄 알고 외워서 경기 끝날 때까지 합니다. 우선 목쿵코가 알고 있는 지역방어를 말해보겠습니다. 1. 2-3 지역방어 2. 2-1-2 지역방어 3. 3-2 지역방어 4. 1-2-2 지역방어 5. 1-3-1 지역방어 이렇게 다섯 가지 지역 방어를 어떤 방식으로 지킬지에 따라 1. 기본적인 방식으로 지킬지 아니면 2. 매치업 존 방식으로 지킬지 아니면 3. 슬라이딩 존 방식으로 지킬지로 또 세분화됩니다. 즉 다섯 개 지역 방어에 세 가지 방식을 추가하니 총 15개 지역 방어와 이 15개 지역 방어에서 변형된 16. 포인트 존 디펜스 17. 서클 디펜스 18. 아메바 디펜스가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맨투맨과 지역 방어가 혼합된 19. 박스 앤 원 디펜스 20. 다이아몬드 1 디펜스 21. 트라이앵글 2 디펜스가 있습니다. 즉, 모쿵코가 알고 있는 지역방어만 21개나 되는데 이것을 공식으로 알고 깬다? 불가합니다. 그러니 공식을 외워서 깨는 방식은 무식한 방법이니 그만 멈추시고 개념으로 지역방어를 깨기 바랍니다. 1. 존 1과 존 2 오펜스 보통 사람들은 지역방어의 종류가 5개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앞선을 짝수로 배치하는 것은 두 종류인데 1. 2-3 지역방어 2. 2-1-2 지역방어입니다. 따라서 앞선이 짝수로 배치되는 지역방어는 한 명의 가드로 배치하고 공격하는데 이것을 존 1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선을 홀수로 배치하는 지역방어는 1. 1-2-2 지역방어 2. 3-2 지역방어 3. 1-3-1 지역방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을 홀수로 배치하는 지역방어는 두 명의 가드로 배치하고 공격하는데 이것을 존 2라고 합니다. 1-2-2 지역방어를 넓게 선 형태인데 만약 존 1으로 배치했다면 모든 공격 선수가 수비수 앞에 있게 되어 패스가 여의치 않게 됩니다. 그러나 존 2로 배치한다면 패스 줄 곳이 많아지게 됩니다. 만약 빅맨 중 한 명이 하이포스트를 견제하기 위해 이동하여 위치 조정을 했다면 백도어 컷에 골밑슛을 쉽게 헌납하게 되고 만약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아래로 이동했다면 볼 핸들러에게 오픈 3점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혹여 앞에서는 3-2 형태로 배치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 1-3-1 형태로 배치했다고 해도 이렇게 빅맨 수비 중 한 명이 하이포스트로 이동하게 되면 역시 전원 수비 앞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참극을 맞게 됩니다. 수비는 2-3 지역방어 따라서 공격은 존 1인 한 명의 가드를 배치하는 1-3-1 형태로 배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비는 1-2-2 넓은 지역방어 그런데도 똑같은 1-3-1 형태로 배치하는 존 1으로 공격하려고 하면 전원 수비 앞에 잡혀있어 공격의 첫 시작부터 꼬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2-3 지역방어만 상대하다가 3-2 지역방어를 상대하면 공격이 뻑뻑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앞선이 짝수이면 존 1, 앞선이 홀수이면 존 2로 공격하는 것을 팀 전원이 아닌 가드만이라도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맨은 드리블에 약하고 존은 패스에 약하다. 볼이 정면에 있을 때는 2-3 배치, 볼이 윙에 있을 때는 2-3 배치에서 이동하여 1-3-1 배치, 볼이 코너에 있을 때는 1-3-1 배치에서 2-2-1 배치가 평범한 2-3 지역방어입니다. 볼이 윙에 있을 때는 2-3나 3-2 지역방어 모두 1-3-1 배치를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높으니 이것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드리블 치며 드라이브 해봐야 뒤에 도움 수비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2-3 지역방어라도 기본형이 아닌 매치업 형태로 지킨다면 볼 좌측에 공격자가 많기에 반대쪽 가드 한 명이 정면으로 올라오고 동시에 다른 수비자도 공격자 근처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볼맨이 드리블 드라이브를 했다면 역시 도움 수비에게 막히게 됩니다. 코너에서도 볼맨의 드리블 드라이브는 무리한 공격이 됩니다. 즉 모든 지역방어는 볼이 있는 지역에 수비자를 많이 배치하도록 설계되어 모든 드리블 공격에는 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상대가 지역방어일 때 드리블로 1-1 하거나 드리블로 시간을 끌게 되면 그 공격자는 농구의 개념이 없는 동호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맨투맨 방어는 사람을 막기에 패스 줄 곳이 여의치 않을 확률이 높지만 반대로 드리블 공격으로 림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높습니다. 따라서 맨 방어는 패스에 강하니 드리블이나 스크린을 사용한 드리블로 깨야 하고
지역 방어는 드리블 공격에 강하니 패스로 깨야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두 가지 얼라인먼트. 농구에서 얼라인먼트는 배치, 조정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수비가 투쓰리 지역 방어로 얼라인먼트 했다면 공격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알아본 존 원인 1-3-1으로 초기 얼라인먼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비팀에서 다시 얼라인먼트를 했습니다. 즉 이런 것을 얼라인먼트 싸움이라고 하고 공격 입장에서는 두 가지 얼라인먼트를 통해 보통 패스로 공격하게 됩니다. 만약 초기 얼라인먼트 싸움에 이겼다면 낮은 대로 패스하여 오픈 찬스를 만들기 쉽고 로우 포스트 공격자가 신경 쓰여 적당히 위치 잡으면 3점 슛을 얻어맞거나 3점 슛을 막기 위해 나가면 패스에 의해 로우에서 오픈 찬스 발생. 반대쪽 윙에서도 패스를 막기 위해 달려나오면 이동하는 로우 포스트에서 다시 오픈 찬스 발생. 이렇듯 공격자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패스로 볼을 이동시켜 공격하는 것을 볼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보통 정면과 양쪽 윙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하이 포스트는 상대 센터를 묶어두는 미끼, 로우 포스트는 이동하며 윙 수비를 쉽게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로우 포스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볼이 정면에 있으면 수비는 2-3 얼라인먼트, 볼이 정면에서 윙으로 이동하면 수비는 2-3 배치에서 보통 1-3-1 배치, 볼이 윙에서 코너로 이동하면 수비는 1-3-1 배치에서 보통 2-2-1 배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볼이 한번 이동하면 모든 수비도 한번 얼라인먼트를 하게 되고, 즉 수비가 얼라인먼트 하고 나면 그 후 타이밍에 공격자도 얼라인먼트를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격이 이동하면 수비도 다시 얼라인먼트를 하게 됩니다. 즉 공격과 수비의 얼라인먼트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공격이 이기면 좋은 슛 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얼라인먼트 싸움의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볼 얼라인먼트는 초기 배치 싸움에서 결정나고 맨 얼라인먼트는 패스에 따른 수비의 움직임 이후에 결정되니 이 두 가지 개념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식이 아닌 개념으로 공격하기 위해 1. 존 1과 존 2의 개념, 2. 지역 방어는 패스로 깨야 하는 이유, 3. 두 가지 얼라인먼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으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